자, 오늘은 고구마를 좀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고구마. 고구마 한번 캐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저기 충남아산, 저희 집 앞에, 아, 모기가 있네. 집 앞에 있는 그 밭이에요, 밭. 여기서. 고구마가 봄에 뭐 300포기 정도 심었는데, 300포기. 300포기 정도 심었는데, 그게 고구마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한번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캐보려고 왔어요. 근데 잘 연결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구마 캐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고구마 캐는 과정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일단은 농수를 거둬야지.
어제 비가 와가지고 고구마가 잘 캐질 것 같아요. 많이 심진 않았는데 한번 해봅니다. 일단 덩크를 벗고 아까 고기 같은 게 많이 드네. 어우 이거 봐. 자 보이시나요? 많이 들진 않고 많이는 안 들린 것 같아요. 아, 고구마가 이게 크기가 쉽지 않네.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들진 않았네.
동글동글하게 들어야 되는 거. 고구마 이게 고구마 캐는 것보다 모기가 많아서 모기 때문에 힘드네. 고구마 수확에 그 부분은 기도하고 모기가 많아.
여기에서 4개, 5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우. 와, 힘들어. 와, 힘들어. 힘들어. 그럼. 힘든데.
어우, 이게 캐런 거보다 모기가 많아.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막 눌러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네. 아우, 이거 고구마 캐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얼마나 되어긴 들었을래나? 오늘은 이 두구랑만 캐고, 예.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 예, 제가 작년에 여기다 흙을 마사토를 받았는데요. 마사토에서 키운 고구마가 상당히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 아, 이렇게 좀 딸려 와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 사부님 배짱이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죠? 큰게 좋죠?
사부님, 배짱이님. 큰 게 좋지 않아요? 큰 게 더 맛있나? 고구마가? 글쎄, 적당한 크기 한 요 정도 되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오늘은 두구랑만 팔래. 아, 모기들이 뭐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 아직. 원래 이쪽 구랑은 좀 마사가 덜 적이인 건데. 두구랑만 캘 수밖에 없는 곳이 이쪽, 아마 이쪽이 좀 먼저 심고 저쪽은 나중에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먼저 캐고 저거는 다음에. 겨울에 뭐 하냐고, 겨울에. 고구마나 써먹고, 버먹고, 이렇게 해서 겨울 나는 거지. 고구마 쪄서 먹다 보면, 구워서 먹다 보면, 아이고. 고구마요, 엊그저께 그, 실방하면서 고구마 얘기에다가, 고구마 얘기를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호박 고구마. 고구마 얘기에다가 고구마 캐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캐서 먹었어야 되는데. 나눠 먹으려고. 고구마 농사가 그래도 가장 쉬운 것 같아. 봄에 좀 비닐로 씌워놓고 씌워만 놓으면은 가을 와서 이렇게 캐면 되니까. 고구마는 뭐 특별히 무슨 저기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는 게 좀 계속 뒤집어야 되니까 50견 걸린 사람들 와서 이거 좀 잡댕겨 봐요. 긁어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엘보 같은 거 걸린 사람들 이거 캐면 치료 좋은 것 같아. 막 잡아당기고 끊임없이 당겨야 돼요. 당겨줍시다. 계속 당겨야 됩니다. 야, 이거 김치통에다 하나 만들려면 쉽지 않겠네. 이거 11.5리터 여기다가 담으려고. 어우, 이거, 아유, 이거는 뭐 우리 사부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이거 반드시 넣어드릴게요. 큰 거 좋아하시다. 이거, 어우, 이것도 뭐. 아, 이런 거 몇 개면 그냥 또 차는데. 아, 힘들어. 오늘 두구랑에서 끝내야 돼. 이 상태면은 팔 빠질 것 같아. 큰 거는 큰 것만 골라서 우리 사부님한테 보냈지. 큰 거는요, 뭐, 맛없으면, 튀김에 해주세요, 튀김.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구부리고 앉아서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 농사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 물 중에서. 그 노가다라고 말지, 이거는. 끝이 없어요. 농사는. 이게 신체 구조상. 남자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하여튼 뭐 그 시간방송, 잠방, 시간방송 켜놓고 있는 것보다 야 이게 이거 시간방송 하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그냥 봐주시면 좋죠.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는 방송 분량은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랑 해놓은 걸로 오늘은 이거는 깊게 봐. 왜 이렇게 깊게 박혔어? 이게 간격을 너무 넓게 심었나봐요, 제가. 다른 데는 막 10cm 간격으로 심었는데, 너무 넓게 심다 보니까 이게 수확이 많이 안 나오네. 속을 헹구니까 지켜야지. 지금 시간이 8시 아침 7시쯤에 시작한 거예요. 아, 8시 됐을래나 아침에. 아침 일찍 해놓고 힘들어. 해마을 체조 하나 둘 셋 넷 아유 힘들어. 딱 요 두 구랑만 캐고 이 네트는 다음에 때 내년에 키든가. 아유 힘들어서 안 돼.
야. 아니, 시끄러. 지금은 고품격 라이브 녹화죠. 고구마 캐기. 여기는 충남 아산시 신정우 역입니다. 앞에 다시 이만한 게 있어갖고 이거를 여러 가지 심었는데 한 200평 되는데 저쪽에는 열무, 밭, 배추, 소파, 당근도 있고 뭐야 이거. 고구마하고 뭐 가지 토마토 야 키키 보입니다. 저도 왔는데도 비닐을 끼워놔서 그런지 이 땅 속에까지 비가 스며들질 않았네. 이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비 많이 왔거든요. 이 비닐을 여기다 씌워놓으니까 이게 땅 속까지 이게 비가 안 들어갔어요. 사부님이 그랬는데 비 오고 난 뒤에 고구마 캐면 살때 된다고 그랬어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참 이런 거 보면은 고향 생각 나겠지? 어제는 그 피식개님이라고 미국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요. 토론토 라이프 토론토 라이프님 이렇게 계셨는데 이런 것 보면은 고향 생각이 나지 않을까. 고구마가 생긴 게 다 틀리네.
이게 김치통 코맥스 거 새 거예요. 11.5리터인데 자 여기다 저장고 어디 고를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담아야지. 후부작국을 안 되니까 바로 담아가지고 우리 사부님 거 바로바로 담습니다. 고르고 할 게 없어. 안 돼. 자, 흙은 털어서 드시고. 얼마 안 들어가요, 뭐. 서로 나눠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루미늄 아루미늄 드시고 뭐 박스는 받을지 몰라요. 김치통 김치통이 새거래는 거 김치통이 흔 거가 아니고 뉴 새거 김치통 새거 뉴 신빙 신빙이라고 그래. 신빙 너무 많이 켰나 보다. 이거 한 박스씩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이게 택배 무게 때문에 또 제약이 있으니까, 아, 요런 거는 요런 데다가,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예, 그걸 톡 박는다고 그러죠. 밑에는, 자, 이렇게, 이거는 아루미늄 거, 뭐, 파티지도 몰라. 자 이거는 선화 정선화 어제 제가 실방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갑장 또래죠. 고구마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주소를 안 보냈어. 카톡으로 주소 좀 보내고 제가 그 이거 실시간 방송하면 실방하면 좋은데 아 이거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이 지금 찍고 있는 게 공폰이에요. 그래갖고 찍을 수가 없고
내가 갖고 다니는 이 전화기는 또 전화 오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화를 하는 건데 이거는 선아 고구마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어제 또 실방에다 말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켜는 건데 하여튼 그 시간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잠방 같은 거 그런 건 좀 미안하고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고구마 캐기 해봤습니다. 아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게 뭐 고구마 얼마 한 박스 얼마 안 해더라고요. 10kg짜리 뭐 25,000원 그 정도 하니까 사서 드세요. 아, 힘들어 이쪽에 여기 원래 한 두구랑은 먼저 심었고 저긴 나중에 심었기 때문에 저긴 나중에 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한 번에 다 일을 안 하거든요. 농사일이 최고 힘들어.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덩쿨 걷어야지 모아야지 막 모기가 이게 아직도 모기가 막 창궐하네. 모기들이 막 뜯어먹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 모기 막 쫓아가면서 됐고 여기는 충남 아산 신정우에 카페 앞에 밭에서 봄에 300포기 심은 거예요. 300포기 심은 거를 이제 캐는 건데 원래는 이제 겨울에 제가 난로가에서 이거 구워먹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나눠 이게 방송 중에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구마를 캐봤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하여튼 뭐 또 다음 그 방송에서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줍는 것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또 마무리하고 자 드려봅니다. 그냥 무작위로 담아야 돼. 모르고 그럴 수가 없어. 알아서 먹어. 이 선어야 큰 거 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스타일이 여러 가지죠. 고구마 모양이 다 틀려. 고구마 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 좀 봐. 구불구불한 거 고구마 이 사이즈가 딱 좋다. 이 정도면 맛있잖아요. 딱 이 고구마 이게 까도 먹고 버도 먹고 그런 건데 사이즈가 딱 좋은 거. 적당해야 되잖아. 조그만 것도 넣어야 돼. 조그만 것들 넣어야 되고. 이삭죽비라고 하는 건데, 남이 고구마 캔데 가서 또 주워다 먹는 거. 이삭죽비. 그래서 이거는 선아 거, 선아 친구 거. 최대한 좀 넣어보자.
절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스에다 싸서 택배를 좀 붙여봐야지. 아, 고구마 이거 그만했어. 고구마 이거 괜히 꺼내가지고. 호박 고구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이쪽 거는 내일 다음에 예, 할 겁니다. 지금 저 김치통에 예, 담은 거를 집에 가서 또 포장을 해서 던지잖아요. 깨질까봐. 예, 운송 과정에서 김치통이 깨지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서 지금 편의점 택배로 붙이러 갑니다. 자, 저는 또 뭐 있다든지 다음에 또 방송에서 자,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터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 그냥 텃밥 한번 보시고 주변에 저쪽이 그 신정호 저수지 산책로가 네, 이렇게 연꽃단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앞에는 이렇게 저희 동네에요. 여기가 태어나서 뛰어놀던 곳. 이게 지금 몇 시간? 1시간 15분 정도 됐는데.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또 이따가 기회가 되면 타로 무료 타로 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